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브랜드네요. 마그네틱 이펙츠. 네. 약간 뭐랄까 도라이 집단이죠 얘네도. 네, 그렇죠. 잘 만들어요, 근데.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좀 뭐 기대를 뭐 전혀 안 하고 그죠 뭐 그냥 안 했 늘 뭐 안 했다 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뭐 사실 정말 얘네만큼 기대 안 한 이펙터도 또 없었어요. 디자인이 왜 이래 이러면서 근데 뭐랄까 저희 이렇게 뒤통수를 또 쳤던 브랜드죠. 이 지난 시간에도 다뤄봤던 미드포리아. 근데 요거는 V2를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블렌드와 픽스드 와우 부스터로 확장된 레인지를 보여주었던 미드포리아의 후속작으로 기존작과 동일한 사양의 미스노브가 추가되어 보다 넓은 공명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페달입니다. 기존에 다뤄봤지만 미드포리아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미 핸드릭스나 지미 페이지, 마크 노플러, 밍 로슨, 마이클 쉔커 및 마이크 볼란 같이 위대한 아티스트들의 명곡 속 클래식 리드톤은 파크드 된 와우 한위치에서 녹음이 됐다. 한 위치라는 게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디 스튜디오 한 위치가 아니라 와우를 밟으면 어디쯤 그쵸? 그 어디쯤이죠? 와우를 밟았을 때 기가 막힌 스위스팟이 있어요.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녹음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녹음을 했는지 와우를 중간에다 두고 녹음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다른 뒷단에서 만졌겠죠. 그런 느낌이겠지만 그 굉장히 이 스위스팟이 있대요. 그 스위스팟을 발판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이 스윕 컨트롤을 사용해서 다이얼할 수 있게 작은 페달로 편리하게 네. 만들어 놓은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프리퀀시 토글 스위치로 주파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클린 블렌드는 자체적으로 부스트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출력 레벨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역시나 가지고 있는 페달입니다.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월 T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200대 볼륨량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 수입 노브로 돌려 완벽한 톤에 적합한 스위스팟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린 시그널과 픽스드와 스타일의 미들 부스트의 균형을 조정합니다. 레인지 기존의 토글 스위치 방식이었던 레인지 기능이 버튼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파수 범위의 공진과 수입 레인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위스 V2에 새로 추가된 노브로서 노브로 돌려 넓은 공명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눌러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죠. 지금 보시는 요 스윕 노브 자체가 그 와우를 이렇게 밟았을 그렇습니다. 때 이 느낌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라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리 움직일 수 있나요? 네네. 자, 형님의 네. 손 힘든 관계로 이런 식입니다. 제가 네. 심지어 중지를 사용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요 와우 같은 경우에 이 일정 음역대를 이렇게
고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왜냐면은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이게 총?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들도 제꺼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친구는 딱요 수입 노브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한번 꺼볼까요? 자, 레인지 노브를 한번 눌러서 자, 기존에는 없었던 노브죠. 위스 노브를 돌려서 넓은 공명감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약간 느낌이 공기가 뭔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톤이 원래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간다면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손쉽게 유니크한 리드 사운드를 연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으니까 옛날 그 몇만에서 들었던 네. 클래시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입 노브를 좀 가장 이제 편리한 기능이죠. 요즘에는 거의 모든 이펙트에 달려 나오지만 블렌드 노브가 따로 있어서 그렇죠? 좀더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펙트 끄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순수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들었을 때. 근데 이제 세팅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운드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운드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렇게 블렌드 노브를 지금처럼 드라이 시그널 쪽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주니까 훨씬 자연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지 않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스 값을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딱히 구입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선물로 준다면 페달보드에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의 음악에 특별히 쓸 만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구입하지 않는 거지. 있으면 정말 잘쓸것 같다. 나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잘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쉽게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페달입니다. 은총 씨 먼저 미드포리아 V2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미드포리아 V2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기타를 좀더 멜랑꼴리하게 뭐 이렇게 드릴게요. 뭐 이걸로 이 페달로 순간적인 톤 가변성을 줌으로써 드라이브 톤에 재밌는 요소들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느끼기에는 좀더 뭔가 멜랑꼴리해진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서 자신의 뭔가 약간 새로운 색깔적인 소스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드라이브 톤을 찾아라 라고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과하게 걸지 않고요. 과하게 걸었을 때는 정말 효과적인 느낌이 더 강하고, 블렌드 노브를 사용해서 드라이 시그널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곡마다 이 스윕 노브를 돌려가면서 약간씩 변화된 사운드를 연출한다면 공연이 좀더 풍성해지고 사운드가 좀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8.0. 네. 네. 이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이펙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특히나 이 마그네틱 이펙츠 같은 경우는 약간 틈새 시장도 잘 노리는 맞습니다. 브랜드고, 은총 씨가 저번에도 얘기를 해줬지만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시대로 접근을 하자면 60, 70년대 사운드를 표방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디자인 역시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그렇습니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희 다음 시간에도 마그네틱 이펙츠의 다른 페달을 다뤄볼 텐데, 아마 다음 편이 이 마그네틱 이펙츠 당분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